제5차 산업혁명과 제3의 르네상스 시대의 주인공. 인간은 왜 지금 명상을 해야 하는가? 왜 인간은 자신을 닦아야 하는 것일까요? 누구나 명상을 해야 할까요? 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이제 명상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생존할 수 없는 병난 개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서양에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동양에서는 참됨을 닦는 수진의 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상에서 명은 눈 감을 명, 어두울 명이 아니라 밝을 명으로, 밝은 광명의 인간, 참된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명상의 본래 뜻입니다. 한국 문화의 원류인 신교의 삼신신선문화에서는 인간 몸속에 깃들어 있는 조물주 삼신의 무궁한 신성인 삼진을 닦는다, 성명정을 회복한다고 말합니다. 진나는 우주의 창조주 일신이 머무르는 궁전이니라. 인간이 살아있는 진정한 우주의 조물주다. 인간의 몸은 신의 화신이다. 디핑 포인트를 넘어선 인류. 오늘의 인류가 처한 삶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미 동서에 뛰어난 전문가들은 인류에게 운명론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꿈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 한편에서는 인류의 생존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100여 년 만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현대 문명은 인간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활의 편리함을 안겨주었지만, 그로 인한 환경 파괴는 치유 불가능의 한계점, 티핑 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어머니 지구의 몸을 나누어 부동산이라 칭하며 사고 팔았고, 나무를 베어 숲을 없애고, 산을 파내어 공장을 지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본주의 파티가 벌어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깨끗한 물조차 마실 수 없는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인류의 절반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화려한 꽃이 피는 동안 인류는 오히려 천지와 사람의 신성한 가치를 망각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인간의 신성과 영성을 부정하는 어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인류는 한 가족이 됐지만 서로 전쟁을 그치지 않고, 첨단 문명을 이뤄냈지만 오히려 전염병에는 더욱 취약해져갑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의 석학들은 산업화와 자본주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 존중, 인간 존중, 자연주의를 추구하며 다시 본래의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산업혁명. 오늘날 인류 문명은 1만 년 전 농업혁명과 정착생활을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면서 자본의 개념이 생겼고, 가축을 기르면서 전염병이 출현했습니다. 영역 확장의 욕구는 분쟁과 전쟁을 일상으로 만들었고, 강력한 무기를 제작하면서 전쟁은 나라와 나라, 동과 서로 확장되었습니다. 지금의 인류가 안고 있는 숱한 고난과 과제들이 사실은 문명이 처음 시작된 그때부터 태생된 것입니다. 증기기관의 발명과 더불어 시작된 제2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삶을 근원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교통수단의 발전은 지구촌을 하나의 생활문화권으로 이어주었고, 공장의 대량 생산으로 인류의 생활은 윤택해졌으며,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 수명도 연장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인터넷과 함께 시작된 제3차 산업혁명은 지구촌을 하나로 연결하는 정보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지구촌은 고도의 연산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AI, 메타버스로 대변되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사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태양 연구와 슈퍼컴퓨터로 수백만 년 걸리는 계산을 단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이 최첨단 기술 혁명만으로 인류의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병난 개벽 시대를 맞아 지구촌의 80억 인류는 누구나 생존을 위해서 오늘의 과학문명, 자본주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을 제5차 산업혁명을 선행 실천해야 합니다. 천지 부모로부터 시작된 인류 문명. 태고 시대의 인류 문명을 처음 열었던 우리 조상들은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인식했습니다. 양의 근원인 하늘을 일, 음의 근원인 땅을 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음양 문화는 9000년 역사 문화 도통 경전인 천부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양수 1, 3, 5, 7, 9와 어머니 음수 2, 4, 6, 8, 10에 천지 음양작용을 하는 수의 체계를 하도라는 우주창조 설계도로 그린 분이 5500년 전 태호 복희씨입니다. 천지 부모의 생명과 신성을 받아 인간이 태어나고 문명을 열어 발전시키는 생존 법칙의 우주 설계도 낙서를 그린 분이 4300년 전 단군 조선을 개창하신 신인 단군 왕검입니다. 지금의 과학기술을 탄생시킨 영과 일의 이진법 체계는 놀랍게도 천부경에서 시작된 음양 이론에서 온 것입니다. 이진법 체계를 세운 라이프니츠는 건곤과 음양을 영과 일의 수로 나타냈고 양자 역학의 아버지 닐스 부어도 음양의 태극을 양자 역학으로 체계화시킨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양자 역학이 지금껏 해놓은 것은 태극 음양 8괘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서 문명의 근원이 천부경과 하도 낙서에서 온 것입니다. 동학에서 선언된 중심 주제. 1만 년 전 시작된 인류 문명은 이제 제5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 모든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고도로 발전한 인류 문명도 생존 환경이 파괴되는 인류의 멸종 위기를 외치는 기후 위기와 전쟁, 팬데믹 앞에서는 그 근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과 문명을 발전시키는 실제 손길인 하늘, 땅, 인간의 변화 이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년지 운수로다. 근대 제국주의 시대인 160년 전 인류 문명사의 꿈을 완성하는 중심 주제가 동학에서 선언되었습니다. 동서 문명의 뿌리인 동방의 원형 신선문화, 무병장수의 생명문화, 삼랑 신선문화의 원류를 되찾아 마침내 동방 땅에 오시는 상제님을 모시라는 시천주 선언이 바로 근현대 문명의 출발점인 동학의 중심 주제입니다. 인류의 꿈과 이상을 완성하시기 위해 동방의 조선 땅에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이 오신다. 산천 개벽 이래 시작된 인류 문명사가 다시 개벽으로 결실을 맺는 때다.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라. 서신이 명을 맡아 만유를 지배하여 뭇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른바 개벽이라.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바뀌는 하추 교역기입니다. 상제님이 열어주신 후천조화 신선 도통법으로 몸과 마음을 본질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구촌 80억 인류 가운데 신선 종자만 남는 추살 병난에서 살아남고 조화의 후천 선문명을 여는 것이 바로 인류 문명사의 다섯 번째 산업혁명입니다. 지난 네 번의 산업혁명의 꿈과 이상을 이루는 주제는 바로 우리 모두를 광명의 인간, 빛의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5차 산업혁명, 제3의 르네상스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 속에는 무궁한 생명의 신성이 내재해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기저에는 태고로부터 숱한 신선, 부처, 성자, 현인들이 전수하여 내려온 깨달음과 도통의 영성문화가 있습니다. 우주의 조화세계, 그 진정한 참모습을 보는 명상의 신성문화가 있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태고의 황금시절 무병장수 삼신 선문화가 환국, 배달, 조선을 거슬러 올라가 약 2만 5천년 전 마고성 율국의 나반태원 성부님과 마고태원 성모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천지역사의 비밀을 처음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마고 문명의 삼신조와 신선문화가 한국, 배달,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인류 문명이 꽃피웠던 것입니다. 농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문명의 생존 문제. 진정한 제5차 산업혁명은 물질 문명을 넘어 무병장수의 신선문화, 삼신조와 도통수행법을 인류의 삶 속에 뿌리내려 인간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진정한 인간 개벽이자 인류의 정신혁명입니다. 이제 제3의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됩니다. 눈을 감으면 자연이 되고 눈을 뜨면 문명이 된다. 제5차 산업혁명과 제3의 르네상스의 주인공은 생활명상과 수행으로 광명의 삶을 여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동방한국이 중심이 되어 가을 문명, 곧 새로운 후천 개벽 문명을 선도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묵은 습성과 병든 생활을 과감히 끊어내고 밝은 영성의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후천주와 신선의 명상 수행을 다 함께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산도 문화 국제학술대회 후천선과 이 수부문화에 대해서 소중한 논문 발표해 주신 모든 학자, 교수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병란의 지금 그 실제 시간대에서는 좀 더 강건하고 크게 깨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병들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제대로 인간 노릇을 하면서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진정한 그 한 소식이 뭐냐. 결론은 개벽입니다. 천지의 계절이 바뀌는 대개벽입니다. 우주 1년 4계절에서 봄, 여름 세상 선천의 시간대가 끝나고 우주의 가을, 겨울 후천 세상이 닥쳐오는 가을 천지개벽입니다. 후천개벽입니다. 개벽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인류가 맡고 있는 이 변혁의 진정한 참모습, 그 실상을 총체적으로 그 누구나 쉽게 간명하게 깨칠 수가 있는 것이다. 개벽을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그 누구나 아주 한눈에 지구촌을 넘어서 이 대자연계 이 우주 만유가 이래서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 가을 개벽, 후천 개벽. 그건 단순한 종말론이 아니고 희망의 언어, 또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전해주는 이 개벽, 이건 대자연의 법도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제 벽난개벽 시간대를 살면서 이 벽난 대세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한국에서 1800만, 약 1800만 명이 지금 이 코비를 직접 체험을 했다. 지구촌 이 문명사에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벽난에 대한 유일한 문화원전, 이 진리 원전은 도전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 모든 벽난을 진정으로 근원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삶의 지혜, 생명의 도는 뭐냐. 이 벽난이 왜 일어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 벽난이 방향을 새롭게 트는 것인지, 벽난은 어떻게 종식되는 것인지, 그건 도전을 읽어야 돼요. 도전. 그래서 도전을 좀 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뭐 불교를 하든 기독교 성직자가 됐든 신앙인이 됐든 또는 무신론자 과학자가 됐든 예술인이 됐든 도전은 한 권씩 있어야 된다. 그건 대한민국 한국인의 문화 원전인데. 그렇잖아요. 사실은 나는 권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라. 불교인이 기독교도 공부하고 기독교인이 불교도 공부하고 또 한국의 문화 역사, 우리의 그 영성 세계, 진정한 한국인의 이 도의 세계.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살면서 이제 지구촌도 다녀보고 유불선 기독교도 한 뭐 우리가 2000년, 3000년 역사지만은 한 1000년 이상 동안 불교도 받아들이고 유교도 받아들이고 도교 중국의 신선도도 받아들이고 또 근래 카톨릭 기독교도 받아들이면서 다 해봤잖아. 우리 건 뭐냐? 이게 문제야 지금. 우리 것을 스스로 망각하고 우리 것을 스스로 파괴하고 부정하고 사입이라고 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문화의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부정을 하고 있어. 이제는 이것을 제대로 각성해서 봐야 된다. 여기에 진정한 인류 문화의 원형, 인류 역사의 원형적 뿌리가 있기 때문에 동서고금에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을 해오면서 절규했던 진정한 그 진리의 주제들, 그 원형이 우리 한국 문화의 가슴 속에 있어요. 이 잠들고 있는 너무도 깊이 잠들어온 한국 문화의 진정한 그 영혼의 목소리가 뭐냐 이거. 그것이 바로 근대 인류 문명사의 새벽을 연 동학. 동학은 300만이야. 인구가 그때 한 1000만도 안 될 때 동학을 하지 않는 자는 조선놈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떠든 거예요. 막걸리 마셔가면서도. 그중 10분의 30만이 동학혁명군이에요. 일본 제국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고 참혹하게 죽어갔냐.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 참동학 700만 정읍 대흥리 1922년에 원래는 그 전에는 보화라고 그랬어. 이 조화를 저 우주 궁극까지 확장한다. 보화. 넓혀보자. 그래서 원래 시작은 1911년에 강정산 상제님을 대행하셔가지고 후촌 오말년 가을 우주의 이 신선 문화를 놔주신 진정한 그 진리의 아주 근원되는 큰어머니 이 태모님이 선이라고 해라. 1911년에 저 선은 중국의 도교의 그런 선이 아니에요. 환국 배달 조선 또 그 이전으로부터의 그 원형선을 우리가 1만 년을 지속을 하면서 이것을 완성해서 앞으로 이 가을 우주 새 우주 상생의 새 우주를 여는데 바로 이건 후천선, 후천선이다. 선천의 선을 완성한 후천선이다. 자, 우리가 벽난 대세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뭐 6억에서 이제 10억을 향해 가고 앞으로 이제 몇십억,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해가지고 전 지구촌을 다 떨궈내는 이제 그런 벽난으로 가는데 상제님께서 이 벽난의 대세는 삼삼도수로 온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 세 번의
병난 사건을 거쳐서 마지막에 진짜 개벽이 실제 상황 병난이 온다. 그래서 지금 1단계를 우리가 코비 3년에 걸쳐서 이제 어느 정도 대세 좀 불이 꺼지는 경계로 들어가고 있다. 북한은 이제 시작이야. 국가 초비상사 때 조금 뭐 덜해졌다고 그러는데 중국도 지금 뭐 상해는 좀 풀었지만 북경 초비상이고 대만이 그게 모델 국가인데 지금 터져가지고 막 5만 명씩 일어나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는 아직 긴장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때인데 우리나라도 3, 4만 명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번 걸린 사람은 롱 코비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 1,800만에서 약 뭐 180만 한 200만 정도가 롱 코비드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심각해서 생활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약 한 28만, 30만이 된다. 전체 지금 1,800만 가운데 한 200만 명이 예전하고 몸이 확실히 이렇게 기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오늘은 이 1,800만 우리 한국에서 직접 이걸 체험해봐야 좀 절감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왜 우리가 이 치유, 명상, 메디테이션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배경을 좀 더 심각한 차원에서 하나를 더 지적을 하면은 자, 병난 원인은 뭐 생태계가 파괴됐다. 기후변화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병난의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이것을 얘기하신 분은 우리 한국에 152년에 전에 오신 강중산 상제님 한 분밖에 없어. 이 병난은 선천 봄 여름 세상 이 상극의 우주 질서에 의해서 생겨난 이 누적된 원과 한, 그 원통함과 깊은 한, 그 기운이 쌓이고 쌓이고 누적되고 뭉치고 커지고 해서 그것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이게 폭발을 한다 이거야. 한 사람 원하니 뭐 능히 천지 기운을 막는다. 그 낙태아들은 유산하고 다르잖아. 유산은 그냥 자연적으로 해서 형체가 살아있는 건데 인공유산 낙태라는 건 자기 어머니가 낙태를 살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 원한이 이게 수억 조인데 태고로부터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울부짖으면서 또 저 제국주의 시대 때 보면 유럽의 어떤 왕이 말이야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그 콩고 같은 데 보면은 고무 뭐 농사를 뭐 해가지고서 말 안 듣고 도망가고 팔을 잘라 팔다리를 잘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만 명을 그렇게 죽이고 팔다리를 자르고 저게 잊혀질 수 있는 원한이냐. 아프리카의 기나긴 있는 그 어둠과 고난의 역사. 영국에 예전에 그 서점에 가가지고 저 유명한 책에 표지를 보고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신발짝 풀어서 깔고 앉고서 그 섹션에 있는 그 아프리카 그 노예 역사를 정직하게 써놓은 유럽의 지성인들 책을 읽으면서 크게 반성을 한 적이 있어요. 역사는 반드시 그 정의가 살아서 이 원과 한이 뭔가 크게 정리되는 계기가 있다. 그게 바로 지금 시간대거든. 이 병난개벽. 그래서 모든 이 원과 한이라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가을에 서리빨 기운이 터질 때 가을에 그 추살 기운이 터질 때 이것이 대병난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것은 그건 누구도 멈출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미 환경재난이라는 것은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선을 넘었다. 빨간 선을 넘었다. 이미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이야. 아니 심지어는 서구 지성인들이 약속하듯 제6의 멸종선언 시대가 시작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멸종 시대라는 거야. 수많은 그 생명의 종들이 하루에 1년에 수백 개씩 없어져 가면서 말이야. 그 중심에 인간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다 함께 이런 지금 병난이 더 강하게 아까 그 도표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제 1기에서 이제 상제님 말씀에는 깊은 병이 온다.
훨씬 더 아프고 아파서 죽는 그런 새로운 병이 나오고 이제 요것이 넘어가면서 이제 시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구의 그 1등 부자 빌 게이츠가 최근에 책을 냈는데 저거 원서를 한번 직접 봤어요. 저 중간 넘어서 이렇게 그 전후 보면은 앞으로 새로운 그 병난 가운데 이 시두, 스몰팍스, 천연두를 대비해야 된다. 지금은 대학원생도 실험실에서 이런 그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생물 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제협약으로 그걸 쓰지 않기로 한 지가 뭐 지금 한 세대가 넘었지만은 지금 뭐 러시아니 뭐 지금 북한도 시두, 천연두 생물 실험을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터지면은 10억 이상이 아마 사망을 할 수 있다. 걸리는 사람은 3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한다. 이게 시두는 참말로 무서워. 아주 이 내장이 다 파열이 돼가지고 너무너무도 아파가지고 지난 세기에 5억 이상이 시두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리고 시두를 극복을 해야 인간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 시두가 없다가 앞으로 다시 폭발할 참이니 시두가 터지면은 내 세상이 다 된 줄 알아라. 그때는 가을 개벽, 후천 개벽, 우주 1년 이야기, 선우천, 강정산 상제님, 상제님의 우주의 통치자 이런 얘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거야. 사는 길이 없으니까 뭐 초기 시두에 이제 백신 맞아가지고서 까딱까딱 하면서 웃기도 하지만은 그건 서곡이고 말이야. 그래서 이 시두는 개벽 실제 상황 카운트다운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부터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아 나는 시두 때다 그럼 찾아오겠다. 그때부터 수행을 하겠다. 메디테이션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기회주의자다. 나는 철저한 아주 기회주의자의 표본이다. 그때는 찾아오지도 못하고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다 비상경계를 아니 초기에 다 해봤잖아 이거. 길거리 사람도 없고 말이야. 지금 초기 병난 1단계도 이랬는데 2단계로 간다 이거야. 2단계 세월이 하여간 우리가 넘어가면서 휴지기가 잠깐 있던지 없던지 하여간 우리가 병난은 끝나지 않는 것이다. 이제 개벽 실제 상황이다. 양식 있는 이들은 모임은 그럽니다. 이거 사실은 개벽이나 다름없네요. 지구촌 삶의 우리가 현실을 요모조모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돈 있다고 해서 권력 있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땅덩어리가 뭐 지가 충청도 서울 여의도를 다 가졌다고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지 건강이 무너져서 지가 대자연 허공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상진님 말씀 가운데 아주 그 소중한 성구 말씀이 있어요. 일신 수습이 중천금이니 일신 이 한몸 한몸 아니야? 이내 한몸을 내 한몸을 수습하는 것이 수습을 해. 내 한몸을 잘 수습하는 거 이것이 중천금 천금보다 소중하다. 재벌들 재산 다 가지고 있는 거 그 지구촌 재산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소중하다 말이야. 일신수습이 중천금이니 경각안위가 제칠십니다. 경각. 경각이라는 것은 일각. 알잖아요. 경각이니까 그냥 똑딱하는 사이야. 이 순간, 한순간, 경각안. 한순간에 평안함과 위태로움이 제처심.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나는 이 구절을 보면서 또 다음에 보면 뭐가 있냐. 반장지간에도 병법 재헌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 반장.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는 사이도 병법이 있다. 무슨 소리냐. 손바닥을 뒤집는 사이에도 승리냐 패배냐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눈을 한번 뜨고 돌아서서 오가고 누워서 또 일어나고 하는 이런 그 짧은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에도 인생의 성패, 죽음과 삶, 영원한 생사가 결정된다. 병난이 강해지면서. 그리고 이미 몸에 병이 들어와가지고 통증을 느끼면은 그건 메디테이션도 못하는 거야. 치유 메디테이션. 이미 늦어서.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을 때, 밥이라도 이렇게 먹고 몸 거동에 지장이 없을 때, 나이가 70, 80이 돼서도 아직은 나에게 희망이 있다. 이제 가을 우주에 앞으로 이제 신선문화, 무병장수에 진정한 생명의 조화세계가 어떻게 열리는지 서서히 그 조화세계로 인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진정으로 우리 몸을 새롭게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태모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가 저를 찾아야 된다. 제 속에 있는 것도 못 찾고 무슨 천하사 세상 일을 걱정하냐? 개벽을 만할 수 있냐? 내 속에 나를 찾아야 된다. 내 속에 진짜 내가 있다. 영원한 내가 있다. 자, 그러면 동서에서는 나를 찾는, 나를 바로 세우는, 내 속에 있는 영원한 이 생명, 이게 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메디테이션, 명상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명상이 뭐냐? 자, 명상은 우리가 메디테이션이란 말이 있는데, 그 어원이 메디, 그 히라보 어원은 조금 다른데, 이건 치유한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어두운 병, 근원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걸 힐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명상하다, to contemplate. 사실은 이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깊이. 그 다음에 측정하는 거야, to measure. 과학의 근본 정신은 측정이야, 재는 거. 온도를 잰다, 뭐 혈압을 잰다, 몸무게를 잰다. 네 피 속에는 어떤 영양소,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떻게 됐다. 모든 건 측정이잖아, 과학은. 측정. 그런데 이거를 어둘명자를 썼는데 이게 글자가 잘못된 거야, 번역이. 명상은 내 몸의 어둠, 고통 이런 걸 다 씻어내가지고 본래의 밝은 내 생명을 회복하는 거야. 메디테이션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야, 내가 성숙했냐? 건강해졌냐? 단단해졌냐? 아주 얼굴에서 광이 나냐? 매주 측정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밝을 명자를 써야 돼. 어둘 명자가 아니고 명상. 내가 나의 밝은 모습을 생각하고 그 밝은 모습을 그려본다. 그래서 이 우주와 인간은, 우주와 인간 만물은 빛이다, 본성이. 인간은 이 우주의 빛에 그 섭리를 완성하려고 하는,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궁극의 실현자다. 이런 정의를 내가 한번 불러줬는데, 자, 동양은 이 명상, 메디테이션에 대해서 어떤 언어를 썼냐면 대표적으로 이 선가에서는 수진이 도다, 참을 닦는 도다. 이게 가장 대응이 잘 되는 말이에요. 그 외 뭐 수행, 수도, 언어들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가장 멋진 말은 참을 닦는다. 여기에 대한 만고 명언이 있어. 광성자가 전해주신 말씀인데, 참이 아니면 선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건강하고 빛이 몸으로 만드는 것은 단 한 글자야. 참진자. 나는 원래 빛이다. 나는 우주의 빛이 됐다. 그 광성자야. 광성자. 그건 동양 도가에서 아주 이렇게 은밀하게 전해 내려오는 거야. 공부한 사람들 세계에서 모든 문제는 거듭거듭 강조하건대 뭘 알아야 되냐? 개벽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개벽. 성자들, 현인들, 진짜 크게 그 영이 열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구동성을 한 게 뭐냐? 앞으로 개벽이 온다. 앞으로 큰 개벽이 온다. 그런데 이것을 완성한, 동학에서 경고하고 이것이 완성된 이 증산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세벌 개벽이 온다. 세벌 개벽이 한꺼번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총체적으로 온다. 자연 개벽, 운명 개벽, 인간 개벽.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벽을 알아야, 개벽을 알아야 새 세상 소식을 알고, 개벽을 알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다. 개벽을 알아야 앞으로는 병난 개벽의 대세에서 우리가 그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을 천지개벽을 열기 위해서 이 천지의
원주인이 오시고 완전히 다른 인간 조화 신선 세상이 열리는데 그 세상이 5만 년 어떻게 펼쳐지냐. 거기에 대한 아주 웅장한 우주 통치자로서의 천지 설계도. 그게 천지공사인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완성한 게 도전이란 말이야. 근데 도전인데 도전에 대한 정의를 하셨어요. 상제님이 답사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도전은 매직의 책이다. 도전은 매직의 책이다. 근데 매직에 대한 정의를 하셨어. 상제님이. 지금 매직을 마술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아니고 매직은 도술이다. 자, 그러면 이 매직이란 말이 뭐냐. 매직은 마법, 마술이라고 그래. 그 마술 다 좋아해. 그 재밌으니까. 참 눈으로 봐도 즐겁고 뭐 있는 게 없어지고 뭐 없는 게 나타나고 말이야. 사람도 막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막 별짓을 다 하는데. 본래 이 매직의 본래 뜻은 매직은 우리가 저 유명한 말 매직은 그 매기에서 왔다. 매기. 매기라는 게 그 지금 이란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중동 사람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사람인데 아리안족이거든. 그 사람들은 그 뜻이 고귀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아리안. 독일에도 아리안이 있어. 히틀러가 우리는 고귀한 아리안이다. 아리안이 페르시아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어. 인도의 북방문화 그 아리안이야. 그 사제계급 브라만계급. 근데 바로 이 페르시아의 배화교 불을 숭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교도를 맥이라고 그래. 그리고 거기에 그 수장 제사장을 바로 그 마고스라고 그래. 마고스. 마고시라고도 하고 그쪽 바로 마고스. 마고스라고 하는데 바로 이 매직이라는 말이 바로 지금 그 매기에서 오고 매기라는 말이 여러 나라로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발음이 거의 같아요. 거기 마고도 있고 마구도 있고 말이야. 마주도 있고. 그래서 이 매직이라는 말이 원래는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보면은 마고스야. 마고스, 마고스, 마고스인데 현대 이 과학의 출발점이 아마 20세기 나온 책으로서 서재 하나 꽂아줄 만한 게 프린시피아라고 하는 책인데 지금 그 중력이 어떻게 해서 이게 찾아내진 거냐. 이게 과학의 지금 현대 과학의 하나의 그 출발점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주인공인 뉴턴도 사실은 이 중력을 발견하는데 또는 그 프린시피아라고 하는 그 책을 쓰는 데는 3년밖에 안 걸렸다. 그리고 평생 뭐를 했냐 주로 마술을 했다 이거야. 연금술을. 그래서 이 과학의 탄생 그 배경에는 이런 마술이라 있다. 한번 잠깐 영상 한번 볼까요? 마술은 영성과학, 신성과학. 사람들은 흔히 마술과 과학을 대립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과학은 물질과 관찰과 실험의 영역이고 마술은 정신과 영성과 신비의 영역이라고 선을 긋는다. 어떤 이들은 과학으로 입증된 것만이 진실이며 마술은 허구라고 과학의 아랫자리에 두기도 한다. 정말 그런 것일까? 르네상스 시대 수학자, 철학자,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우주와 자연은 보이지 않는 힘들이 서로 작용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였다. 나아가 인간은 관찰을 통해 삼라만상이 서로 영향을 끼치는 자연계의 네트워크를 알아낼 수 있다고 믿었다. 마술은 철학과 과학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최종 목표였다. 천지 대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 자연과 사물의 깊이 숨겨진 의미와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나아가 지극한 수행을 통해 삼라만상에 걸쳐 작용하는 놀라운 힘의 네트워크를 우리 인간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고대의 천문학과 점성술과 연금술 전통을 이어 우주와 대자연에 숨겨진 힘, 감춰진 네트워크를 들여다보려던 희망과 믿음,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 학자들을 관통했던 마술 사상이다. 주목할 것은 케플러도 뉴턴도 이 같은 르네상스 마술 사상에 심취했었다는 사실이다. 케플러는 오랜 시간 점성술 연구에 몰두하면서 천체와 천체, 천체와 지상의 물체가 서로 연결돼 보이지 않는 힘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자력의 존재를 발견했다. 뉴턴은 수학과 물리학에 몰두한 시간보다 연금술에 더 많은 공부 시간을 들였다.
만유인력 논문을 내는 데는 3년이 걸렸지만 그 전부터 30년 동안이나 연금술 연구에 몰두했다. 점성술과 천문학과 연금술의 전통을 이어받은 르네상스 시대의 마술 사상이 결국 케플러로 하여금 자력의 존재를 발견하게 했고 마침내 뉴턴으로 하여금 만유인력에 눈뜨게 한 것이다. 온 천지에 꽉 들어차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 만유 만물이 서로에게 작용하는 놀라운 힘, 그 놀라운 힘의 작용 자체가 이미 과학 아닌 마술이다. 나아가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 인간이 때로는 깨달음으로, 때로는 영성으로, 때로는 신안으로 밝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마술이다. 과학은 어느 날 인간이 발견한 저 놀라운 마술의 세계를 설명하고 받쳐주는 수단이요, 방편이다. 마술과 과학은 결코 동떨어진 것도 대립하는 것도 아니다. 마술이야말로 궁극의 철학이며 영성과학이며 신성과학이다. 마술을 통해 우리는 신과 우주와 자연의 비밀을 볼 수 있게 되고 천지와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다. Holy Science. 마술은 신성한 과학인 것이다. 자, 마술이란 뭐냐? 이 마법, 마술이란 뭐냐? 언어가 잘못된 거야, 이것도. 지금 명상을 어두울 명자 쓴 것처럼 밝을 명자를 써야 되는데 마술이 왜 마라고 하는 그런 거 어둠의 존재의 말을 쓰냐 이거야. 마술이 아닌 도술이다. 지금 상제님께서 그런 정의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매직이라는 것이 이게 마술이 아닌 도술이다. 도술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양 문명을 보면은 하여간 뭐 몇천 년 전부터 이런 자연 마술이니 여러 가지 연금술이니 해가지고 그런 그 마술이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마술 주제가 뭐냐? 대자연 속에는 엄청난 힘이 교감되고 있다. 우리는 그걸 끌어다 쓸 수 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다. 이게 마술이야. 그런데 진정한 마술은 뭐냐? 바로 이 대우주의 본성은 무궁한 빛인데 그 빛을 내 몸에 이렇게 채워가지고 내가 빛의 인간이 되는 거야. 이게 화이트 매직이다. 지금 새 속에 눈요기로 뭐 이렇게 재주 부리고 하는 것은 일부 부분적으로 보면 화이트 매직, 이렇게 사람을 밝게 해주고 즐거움을 주고 정말로 그런 신성을 개발하는데 자극을 주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아직 우리가 이 조화신선 문명의 그런 큰 차원에서 보면은 블랙 매직의 그 틀을 못 벗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화 배경을 하나를 알면은 자, 마술이라고 하는 마법, 즉 이 도술, 이 도술 문화 원류는 뭐냐? 이 사람들이 배화교도에서 이 언어가 나왔는데 배화교도 우리가 거기 현장을 갔어요. 이란 답사를 해가지고 이 배화교 조로아스타교의 본부를 갔다고 본부를 갔는데 자, 저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고 안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뭐 지하까지 들어가 봤는데 저 제사장들이 흰 옷을 입어요. 동방에 우리 흰 옷 입은 우리 한국인처럼 자, 제사장들이 흰 옷을 입고 저 사람들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경배를 해, 경배를 해. 떠오르는 태양은 바로 신의 현현이다. 창조주의 현현, 현현이다. 저 밝은 태양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문화가 어디서 온 거냐면은 바로 저 이집트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나가지고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이집트로 피난을 하거든. 그래서 그 부모도 원래는 이집트의 에세네파였다. 경건파. 그리고 예수 성자가 그 침을 뱉어갖고 병자를 고쳐 봉사 지능에다 침을 뱉어갖고 눈을 이렇게 바른다든지 입에다가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 우리가 그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은 예수가 탄생한 이후 킹 헤롯의 그때 마귀 from the east 동방으로부터 마귀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마귀 저 마귀가 있거든 저렇게. 자, 저 마귀가 마귀 교도가 바로 그 빛을 숭상하는 흰옷을 입고 바로 그 한국 배달 조선의 그 문화 전통 원류인데 원류인데 석가모니 부처도 흰옷을 입잖아. 백광을 숭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 알프레드 에스터 하임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책을 썼는데 이건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야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최근에 소개가 됐는데 이 책은 모든 그 예수의 행적이나 삶 이런 것이
이집트하고 연결돼 있다. SNF파, SNF주의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근데 이것은 어디하고 연관이 됐느냐? 이 SNF파가 이 배화교, 신혼 입고 태양 빛을 숭상하는 여기서 왔다. 페르시아는 바빌로니아 문명에서, 바빌로니아 문명은 그 이전에 슈메르 문명에서, 칼데아 우르 출신하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유대교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라크 남부 땅 슈메르 사람이다 이거. 슈메르 운명. 그 슈메르 운명은, 슈메르 운명은 그런 삼신 문화 검은 머리를 하고, 슈메르 운명의 그 최초 뭐 의회 제도라든지 60진법을 쓴다든지 우리 동방의 환국 배달 문화 원류하고 거의 같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슈메르 운명 사람들. 서양 문명은 슈메르에서 왔다. 모든 게 근원은. 그래서 이 매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밝은 사람으로, 빛의 인간으로 만드는 건데, 원래 저 배화교 저 사람들처럼 영원히 재단에 불이 안 끊어지는 거라고, 영원히 새를 이렇게 그 상징으로 해서 이렇게 거기다 이제 그려놨는데, 저거 보면은 그 아우라 마즈다라고 그래가지고 불새를 탄, 저거 봉황새야. 태양새. 그래서 바로 이 매직이란 말은 흰옷을 입고 태양을 숭상하고 불새를 타는 그 문화를 숭상하는 제사장 마고스. 즉 이 말은 실제로는 선술, 빛의 인간을 만드는 이 선술을 의미하는 이 매직의 어원은 마고다. 마고. 인류 아주 그 근원의 그 신선 삼신 할머니 그 마고. 그 마고 삼신의 조화 선술, 도술 그런 문화의 원류를 담고 있는 거다. 이건 환국 이전의 마고성 이야기인데, 마고성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많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는 동요 어린이들의 그 마고 할머니 이야기 그 동화책들이 여러 권이 나와 있어요. 나도 그걸 사다가 몇 권을 읽어봤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술에 대한 정의를 문화론적으로 또는 우리가 역사 그런 그 정신 고고학의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 언어부터 번역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왜 기분 나쁘게 마자를 쓰냐 이거야. 마법은 신선문화의 원형, 인간을 영원한 죽음과 삶을 넘어서 이 대우주의 삼신의 빛과 한 몸이 되게 하는 그런 진정한 생명의 조화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성과학, 진정한 생명과학이요, 미래의 신성과학이다. 홀리사이언스다. 마고성을 우주의 조화 신선, 어떤 소리 문화로는 그것을 율려소리다. 율려성이다. 우주의 어떤 그 생명의 근원처를 우리가 음양 언어로 율려라고 그러는데, 율려 알기가 가장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동양 문화의 근원은 음양, 태극, 무극. 그게 율려야, 그 근원이. 율려. 이 환국 배달도 어렵고, 단군조선도 어렵고, 다 부정해버리는데, 아, 어떻게 그 이전에 마고가 상상해나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연구가 엄청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말이야, 유명한 무슨 할망이 있잖아. 뭐 이런 문화도 다 그 거기서 나간 걸로. 환단고기의 삼성계 하의 첫 문장이 뭐야? 인류지조 나반이시니 여 아만과 상호지처를 아이삽이라, 구한지족은 개 기후야라. 그런 구절이 있거든. 인류의 원 그 조상은 나반이신데 아만과 더불어 서로 만나신 곳이 아이삽이요. 지구촌에 있는 아홉 갈래로 갈라진 말이야. 모든 그 족속들이 그분들의 후손이다. 인류를 낳아주신 원 큰 조상이다. 우리가 이런 정도로 알고. 근데 왜 나반의 그 할아버지 배필자가 아만인데 왜 그럼 자꾸 마고라고 하느냐?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건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이제 수행을 하면서 깊어지면 그때 한번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인류는 그 마고성 문화 시대는 그 여신들이 황이라고 했고, 마고성이 이제 문 닫고 환국 배달 시대로 오면서 재해 시대가 된 거다. 우선 우리가 환단고기 문화 원류로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 마고성은 동북아에 그 바이카로 그 위쪽에 있었다. 자, 부도지 징심록의 부도지 박재상이 쓴 그 책을 정통 지금 역사학자들은 야 그거 다 잘못된 거고 우이서라고 그러는데, 우이서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거 남자가 없이
그냥 뭐 아이 낳는 식으로도 되고 뭐 지유를 먹고 뭐 영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해서 후대 내려오면서 더 붙여졌는데 부도라는 것은 천부경의 고향이다 이런 뜻이야. 천부경의 그 도읍지 천부경의 고향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천부경 문화의 어떤 원류적인 거 그다음에 우리 그 신선 문화의 어떤 원류적인 것이 이 마고성 지금 매직이란 언어가 마고스 마고스 그 마고 마고 삼신 할머니의 그 조화 선술에서 근원을 두고 우주에 내재되어 있는 무궁한 그 힘을 그걸 나와 함께 내가 우주와 하나가 되도록 하는 진정한 그 영적 과학인데 이것을 우리가 블랙 매직만 보고 뭐 손재 주부리고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써가지고 눈속임 돼가면서 하는 눈요기 그런 차원만 봐가지고 뭐 전부 막 해부해가지고 부정하고 조작한 거라고 그러는데 실제 유명한 공부가 좀 된 마술사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잖아 보면은.